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줄이는 베스트 세 가지! 어떤 꿀팁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019년 기준 7월에서 8월 두 달간 약 1,472만 가구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총 2,843억 원의 할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가구당 월 평균 9,600원 할인을 받은 셈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독립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매월 16,000원의 복지 할인을 적용 중인데 여름에는 할인 한도를 2만원까지 올려 적용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매월 8,000원의 할인이 적용되는데 여름에는 할인 한도가 1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 대가족 다자녀 할인 받기. 5인 이상 가구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의 경우 해당 월 주택용 요금에 월 30% 감액 됩니다. 세 번째, 출산 가구 할인.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 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의 경우입니다. 해당 월 주택용 요금에 월 30% 감액됩니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아동수당, 양육수당도 한 번에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불안하다면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는데 한전 사이버 지점 누리집이나 스마트 한전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점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선풍기도 자주 돌리게 되고 에어컨도 자주 켜게 되는데 전기요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근데 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이걸 이용을 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조건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네. 꼭 기억하시고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죠. 점점 더워가는 여름철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